이델리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제주도 해비치 호텔에서 데이터 전쟁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제11회 국제 비즈니스 금융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디지털과 데이터, 가상자산 등이 키워드였다고 하는데요. 이재혜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차 산업의 대표적 키워드인 데이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금융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비즈니스 금융 컨퍼런스는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업계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고승범 위원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고도와 추진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 데이터에 사실 공공 의료 상거래 모든 게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금융과 비금융 제공 범위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손 안에 금융 비서라는 수식어처럼 맞춤형 개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금융 정보 활용이 필수란 설명입니다. 그는 또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금융 안전과 철저한 보안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시대에 은행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은행업의 본질인 신뢰를 기반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가상자산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고객의 금융 만족도를 높이는 l shade, digital shade, digital shade, d i g i 그 a l shade, digital s h 을 잘 전달하는 거. 그게 그 금융 어, 전문가의 역할을 잘 한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도 은행은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상 자산이 결제 및 투자 수단, 사업 모형 개발 등으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크고 제도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빅테크와 신기술 등이 부상하며 금융권의 위험 요소로 떠오른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선제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금융업계는 총성 없는 디지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금융 혁신만이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당국의 제도적 지원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입니다.